이쪽 뇌가 관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릴 때 보면 무의식 중에 사람들이 왼쪽을 살짝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심리적인 게 작용을 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보면은 약간 정면보다는 정면에는 좀 평면적으로 보이죠, 이 인물이. 네. 근데 약간 측면하면은 어떻게 해요? 코가 좀 오똑하게 보이죠, 윤곽이. 그래서 인물이 조금 더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면보다는 측면. 이런 거 보면은 이집트, 그죠? 네, 이집트 네. 피라미드 벽화죠. 이런 것도 보면은 그림들이 가장 그 사람을 자세히 또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특징에 맞게 했거든요. 가슴은 정면을 보고 있죠.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면을 옆모습 보는데 정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서양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지까지 짐작을 할 수 있도록 봐보죠. 이 사람은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이런 악기도 있고 이런 식의 이 사람은 여행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 보죠. 이게 지구본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망원경 같은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에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지체가 높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아주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그림 같은 것을 인물이 가진 부와 권력을 표현하기 위해 그려졌던 서양의 초상화는 옷뿐만 아니라 배경까지 화려하게 그려진 것이 특징이에요. 서양은 그 사람이 어떤 감정, 어떤 지위, 어떤 사람, 어느 정도의 그런 취미 생활 이런 것까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주변에 많이, 최대한 많이 표현을 했다면 동양은 그게 주변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여백을 살리는 게 보통이고 그 인물에만 중심을 뒀는데 대신에 그 인물이 네. 왕과 신하 이런 사이에 계급이 어떤 정도 위치해 있는지만 문양으로서 이 가슴에 있는 흉배 문양으로서 표현을 하고 그런 사람의 정신세계까지 담으려고 했다.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옆모습으로 그려진 우리나라의 초상화에는 인물의 외형은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성품 등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지페스 초상화가 측면인 이유는 사람의 얼굴을 더욱더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꾸러기 친구들도 잘 아셨죠? 오늘도 궁금증 해결! 지폐와 옛날 초상화 속 인물들이 옆모습으로 그려진 이유는 사람의 얼굴을 더욱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게, 내가 오늘 소풍을 위해서 도시락 사왔어. 도시락? 오늘 도시락은 김밥! 오, 진짜 맛있겠다. 내가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사왔지. 오! 짜잔! 과일! 오, 진짜 맛있겠다. 빨리 먹자, 빨리, 빨리. 역시 소풍하면 김밥과 과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료수가 없네. 음료수? 야, 잠깐 기다려. 내가 음료수 살 테니까. 너 먹지 말고 기다려. 나 갔다 올게. 알았어. 빨리 갔다 와. 고픈데 밖에 뭐 먹을까? 진짜 맛있다. 하나만 더 먹을까? 대우대원, 하나만 먹는다면서요. 이러다가 예원대원이 먹을 김밥까지 없어지겠어요. 아후, 결국 다 먹어버렸네. 대우야! 야, 음료수! 오, 음료수! 야, 너 이거 지금 혼자 다 먹은 거야? 아니, 내가 진짜 하나만 먹으려고 했거든? 근데 막 손이 막 가는 거야. 아, 진짜 미안해. 야, 그렇다 이거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해? 아, 너무 배고팠어. 아, 좀 남겨주든가. 미안해. 아, 그 대신 이 과일 좀 남았는데 이거 먹을래? 됐거든. 야, 이거나 많이 먹고 배탈나 나 좀. 아, 진짜 미안해. 아, 그 대신 내가 내일 진짜로 맛있는 거 쏠게. 맛있는 거? 진짜지. 약속했다. 야,
김대우 너 어디야? 아, 나 학교 끝났는데 네가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잖아. 나 지금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아. 뭐?